315페이지 협회의 설립입니다. 315페이지 협회의 설립. 뭐든지 어느 과목이든지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봐야 되고 다음에 하려고 아껴놓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보통 뭐 민법 같은 거 법률 용어 모르는 거는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그냥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법률행위, 뭐 표현대리, 뭐 예를 들면 기한 조건, 뭐 해지, 해제, 무효, 취소 뭐 이런 거 치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거는 자세하게 다 돼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이. 그리고 이제 법조문 확인해야 되는 거는 법제처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죠. 휴대폰. 법제처라고 치면은 그 마켓이나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법제처 치면은 법제처 그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그 어플을 다운받으면 보기가 쉽게 돼 있어요. 딱 화면에 차게 돼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휴대폰으로 보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법 바뀐 거 이런 거는 공법 같은 거 세법 자꾸 바뀌잖아요. 수시로 직접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저도 시험을 합격했지만 저도 공법 같은 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7개 맞았어요. 17.5점 점수가 한 달 전에 모의고사 보니까 17.5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40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일이 법조문 다 찾아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40문제 푸는데. 그래가지고 한 10회분 10번 딱 풀어보니까 모의고사 딱 문제 나오는 게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10번 풀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만점 받았어 공법. 실제 시험에서 제가 학원에 강의하게 된 것도 실제 그렇게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만점 받고 전과목 한 90점 가까이 받았어요. 전과목이라 해봐야 2차만이잖아요. 1차 빼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너는 차라리 강의하는 게 낫겠다. 80점 이상 받으면 개업한 사람 100% 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저도. 근데 실제 너무 점수 잘 받으면 진짜 현업하기는 힘들어요. 점수 잘 받는 사람 분들은. 하여튼 공부하는 요령이 계속 궁금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찾아보고 본인이 일단 찾아보고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면 또 저한테 질문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315페이지 협회의 설립입니다. 협회의 설립은 발기인 300명 이상이 되어서 정관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고 하면 X죠? 인가 플러스 등기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창립총회. 창립총회에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창립총회 600명은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자,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발기인은 몇 명이라고요? 발기인은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입니다. 이 600명은 서울에서만 몽땅 600명 다 오면 안 되고요. 600명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야 됩니다. 서울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및 도에는 서울은 포함돼야 안 돼요. 광역시 및 도에 서울은 포함 안 되죠. 서울 포함시키려면 그냥 시도라고 하면 포함돼요. 근데 광역시라고 했으니까 특별시는 제외되죠. 광역시 및 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도 제외돼요. 세종시도 제외돼요. 그래서 광역시 및 도는 15개예요. 20명 이상입니다. 15개면 얼마예요? 300명이죠. 우리나라에 광역시 및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세종특별자치시 빼고 서울특별시 빼니까 15개밖에 없다. 그러면 300명,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 즉 창립총회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는다 이 말이죠. 나머지 200명은 어디서 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숫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설립인가 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거 앞에 말씀드렸고 317페이지 맨 위에 총회입니다. 총회에 관한 규정은 공인계사법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4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총회를 두어야 하고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 근데 현실적으로는 총회면
전국의 개업 공개사가 8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약 8만 5천 명이 모일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모여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잠실 야구장이나 뭐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서 하면 돼요. 대기는 되는데 그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손 들었다가 계산하고 있는 사이에 손이 아파가 다 내려버리고 그러면 전자투표 해야 돼. 그럼 전자투표 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어요. 지금 정당들 그 정당 그 무슨 이번에 뭐 민주당 뭐 뽑고 이런 거 할 때 아마 전자투표 할 거예요. 그 몇만 명씩 하면은 가능은 해요. 근데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대의원총회가 총회 근안을 대행하고 있어요. 대의원들이 한 뭐 지금 100여 명 정도 있어요. 60명 정도 있어요. 한국 60명 정도 그 대의원들이 대의원이 국회 우리는 국회의원님과 마찬가지인 거죠. 대의원이라는 게 대의원들이 지금 대행하고 있다고. 우리도 직접 민주주의를 안 하고 지금 국회의원들 뽑아가지고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협회도 대의원들이 지금 총회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협회 조직입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안 둘 수도 있다. 그 지부 지회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옛날에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주된 사무소 위치는 삭제됐다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화 정책을 많이 시도했죠. 그래서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세종시 이런 것도 그때 입안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그때 원래 세종시 청와대까지 다 옮기려고 했는데 간섭헌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못 옮겼잖아요. 간섭헌법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었어요. 지금 그래 청와대가 안 옮겨오니까 전부 국회에도 옮겨오고 다 옮기려면 다 옮겼어야 되는데 안 옮기니까 그 공무원들이 제 친구도 있는데 보니까 일주일에 3일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우리 동네 저하고 같은 동네 사는데 3일은 국회로 가더라고요. 총리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국회에 뭐 그 협력관 이런 거 해가지고 맨날 국회 보고하러 가고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 다 이사도 안 오고 지금 통근 버스가 5대나 우리 동네에 오더라고 이게 세종시 가는 게 엄청나게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옮기란 이사도 오라는 취지인데 이사를 안 온다는 이야기 지금 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왔지만 다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도 부산으로 본사를 옮겼거든요. 그 제 친구 캠코 다니는 친구 보니까 30만 원씩 부산에서 지원해 준대요. 자비하라고 집에 가라고. 그래도 안 가려고 하는 게 집이 서울에서 이사를 안 가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원래 취지는 이제 이사까지 가야만 인구 분산이 되잖아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고 지방 분권화에 의해서 그 대전에다 둘 수도 있고 경기도에다 둘 수도 있다고요. 본사를 어디에 본사 즉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규정 없습니다. 맨 밑에 지부 지회 시험에 잘 나와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서울에 안 두어도 됩니다. 근데 현재 서울에 있죠. 협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뭐 봉천 8동에 있는데 지금 봉천동이 이름이 바뀌긴 했어요. 다른 동으로.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회. 그 협회 건물을 참 재미있어요. 그 협회 건물을 50억 주고 샀어요. 관악구 봉천동에 옛날에 한 10억밖에 안 할 때 시세가 10억밖에 안 할 때 협회 회장이 5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한 250억, 300억 정도 나간다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서 협회 회장은 자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협회 돈 주고 비싸게 산단 말이에요. 한 10억 하는 걸 50억 주고 사고 리베이트를 한 10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받았다고 하면 또 제가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그럴 개인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명계약서를 적었겠죠. 비싸게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고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세보다 비싸게 샀어요. 근데 오래돼버리니까 부동산은 그렇게 비싸게 사도 지금은 한 300억 가까이 나간대요. 흐름하게 완전히 건물이 완전히 옛날 건물이고 흐름해요. 협회 본 주된 사무소 건물이 좀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안 좋은 건물이 있다고요. 그래도 땅값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비싸긴 하다더라고요. 그 지금 경기 지부 이런 데도 보면 완전히 흐름한 건물 완전히 못 쓰는 땅에다 사놨어요. 그 고가 지하도 지하철이 지하로 있어야 땅값이 비싸지 고가 고 지상철이 있는 데는 싸죠.
고가도로 밑에다 사놨어요. 협회 지부가, 경기 지부가 수원에 그 2층에는 점집, 점하는 데 빌려줬어. 점집 있으면 그 다른 가게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하죠. 안채가 안 나가니까 이제 점집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협회 그 실무교육 하러 가보면 2층은 점집이고 3층에 걸어서 올라가야 돼, 실무교육 받으러. 그렇게 안 좋은 건물만 엄청나게 또 비싸게 주고 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 돈 아니니까 그런 것만 산다고 안 좋은 거, 싼거 그냥 비싸게 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협회 회장하려고 하잖아. 그 돈이 되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몰라도 일단은 하여튼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위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부 지회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임의단체다. 지부 지회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부 다 두고 있고요. 지회도 지부까지는 사무실이 있어요. 주된 사무소 지부까지는 사무실이 있고, 지회는 그냥 지회장 중개사무소가 그냥 지회 사무실이에요. 지회장이 중개업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중개사무소가 그 지부 지회 사무실이고, 거기서 공제 받고래, 공제료 같은 거 받고래. 지회 사무실에서 그 지회장 중개사무소가 그냥 지회 사무실이다. 현실이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318페이지 사후 신고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 14회 시험에 출제됐어요. 지부 지회를 설치할 때에 신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X로 나왔어요. 설치할 때가 아니고 설치한 때에 신고해야 된다. 오. 니은하고 리을 때문에 답이 틀렸어요. 진짜로. 14회 기출문제. 설치할 때에 신고해야 된다. X. 설치 한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지금 사후 신고라고 적어놨잖아.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쉬운데, 이거 설치할, 설치한, 이거 가지고 답이 달라졌으니까 국어도 좀 알아야 되겠죠? 대충 보면 이거 별로 의미 없이 보잖아요. 설치할인지 한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공중교사법은. 설치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 한때 신고한다고. 사후 신고라고요. 그 옳은 것은 그 밑에 문제 25회 문제.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100분의 100 이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1.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100%죠. 100분의 100이면 숫자로 따지면 1이고, 100분의 100이면 분수는 100분의 100이지만 그건 1이잖아요. 100분의 100이면 1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100%예요. 그럼 직업 여력 비율, 그돈 달라고 하면 다줄수 있을 만큼 준비해야 된다고요. 사고 나가지고 공제금 청구 들어오면 다줄수 있는 만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1번이 맞습니다. 창립총회는 발기인이 300명이고 창립총회는 600명이죠. 2번 틀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네. 발기인이 300명이고 총회는 600명 이상 참석해야 되잖아요. 300명이라고 해서 X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좀 반응이 있네. 막 반응이 없어가지고 무표정하고 아무런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그냥 쇼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냥 혼자서 쇼, 혼자 쇼해도 나이트클럽에서 좀 웃고 박수를 치고 이래야 되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긴장이 엄청나게 돼요, 지금. 그렇네요. 그렇네요. 저도 짧아. 서울이 100명 이상이네. 서울이네, 그죠? 전체가 아니고 서울이니까 300명이 아니고 100명 이상이네요. 협회는 시도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전부 다둘수 있다. 지부 지회는 둘수 있다. 4번 총회 의결 내용은 15일 이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5번 허가주의가 아니고 인가주의입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전혀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아예 없다. 공법에는 국토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이런 거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는 아예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다. 작년에는 제가 뭐100% 적중시켰는데, 학원 강의하는데, 근데 적중 못 시켰다면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사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받는다, 포상금, 이 말은 안 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적중 못 시켰다고 볼 수도 있죠. 뭐 근데 해석상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이걸 해석하면 무죄 판결 받아도 공소 재판에 회부한 이상 포상금 받아요.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건 한거나 마찬가지. 300명 이상인데 그럼 발기인이 400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했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300명 이상이면 400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해도 잘못된 건 아니죠. 이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600명 이상인데 제가 뭐 700명이 참석했다 하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딱 가르치는 주는 데만 주는 대로만 안 나와요. 시험에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전혀 딱 가르쳐 준 것만 알고 조금 더 응용을 안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배운 대로만 하지 자기 주도형 학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조금만 문제 응용해가 내버리면 다 틀린다고요.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협회 업무입니다. 319페이지. 협회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중요한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합니다. 26번 시험 봐가지고 두 번 나왔다고요. 13년에 한 번 나왔어.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뭐가 나왔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중개업, 기출문제 보면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은 협회 고유 업무이다 아니다? 협회에서 중개업 해요 안 해요? 협회에서 중개업은 안 하죠. 의사협회에서 수술 안 하잖아요. 병원에서 하지. 그래서 협회는 중개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 임직원들은, 협회 직원들은 그 뭐 공제과장, 구상과장 이런 사람들은 시험 합격자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많이 안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많이 배출하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협회 회원들은 경쟁자니까 많이 안 뽑기를 바라겠죠? 근데 협회 임직원들, 그 직원들은, 임원이나 직원들은 많이 뽑기를 바래요. 그래야 회비를 받으니까 50만원씩. 그 중개업은 안 한다고, 결론은. 그 다음에 그게 동그라미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교육 네모하십시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우리 오늘 첫 시간 했잖아요.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그 다음에 또 뭐 써있어요? 사고예방교육. 이런 거는 고유 업무가 아니죠.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거는 고유 업무가 아니고 수탁 업무라고요.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그것만 보면 돼. 나머지는 그 5번에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 즉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 이런 거는 고유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공제사업인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간에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상부상조, 줄임말이죠. 부조. 우리 부조한다고 합니까? 부주한다고 합니까? 이거 어디 사람 죽고 하면 가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 부주라고 그래. 부주? 부주가 아니고 부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저 부주라고 많이 쓰더라고. 부조죠. 도울 조자잖아요. 부조죠. 원래. 부주하는 게 아니고 부조하는 거예요. 상부상조, 서로 돕는 거잖아요. 비영리 사업이니까 이게 공제도 돈 남게 먹으면 안 된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상부상조,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수탁 업무, 그 맨 밑에 수탁 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 아까 그 협회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지만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 이런 거는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시험도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위탁할 수 있는 거죠. 협회. 그러면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라고요. 시도지사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고요. 그 위탁 업무, 수탁 업무는 위탁, 수탁은 정반대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로 출제될 수도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맡기는 쪽에서는 위탁 업무, 맞는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 그 다음에 320페이지 공제사업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의 성격은 이번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공제규정 제정 승인입니다.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321페이지 공제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맨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동그라미 D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1년에 공제료 받는 게 25만원입니다. 협회면 25만원 1년에 한 번씩 보통 가입합니다. 5년짜리 상품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 1년에 25만원 소멸성으로 없어지는 거죠. 1년에 25만원씩 내면은 25,000원은 남겨두고 써야 된다고요. 다 쓰면 안 되고요. 최소한 책임준비금 100분의 10이면 10% 1할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다 1할 10% 100분의 10 10분의 1 다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회계분리 책임준비금 전용승인입니다. 이 공제회계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6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여기 3개월 돼 있죠?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래서 또는입니다. 일간신문과 협회부에 공시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 바꾸면 X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게시해야 되고요. 일간신문이나 협회보는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되죠? 그럼 현실적으로 일간신문에 할까요? 협회보에 할까요? 협회보는 협회에서 만든 신문이니까 공짜로 하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일간신문에 광고하려면 돈이 비싸죠? 그래서 아마도 예, 협회보에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입니다. 자, 여기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647페이지에 있네요. 647페이지 맨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은 2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5번. 찾았어요? 못 찾았다고요? 647. 찾았어 못 찾았어 647페이지요 647페이지 맨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2개월이라고 돼 있나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비교가 되니까 똑같은 공제사업 운용실적인데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3개월 이내에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하나는 2개월, 하나는 3개월이니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 공제사업의 7번 조사 또는 검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는 나온다면 시도이사 요청, 등록관청 요청 다 X입니다. 협회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놉니다. 협회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시험에 수시로 금융감독원장은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8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냐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왜 이런 규정들이 최근에 다 신설됐는데요.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게 다 최근에 신설됐는데 신설된 이유가 지금 8만 5천 명의 개업 공제사들에게 25만 원씩 받아가지고 1년에 예산이 공제사업 예산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25만 원씩 8만 명한테 받으면 200억이죠.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손해배상이 1년에 200억 받았는데 60억이 나갔어요. 작년에.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라고요? 뭐라고 했어? 말해봐요. 괜찮아. 예? 흑자요? 협회에서는 적자라고 난리예요. 적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흑자인데 적자라고 난리인 거예요. 왜 적자냐 물어보니까 10% 25억만 남겨놓고 다 써버리는데 60억 나와가지고 지금 공제를 올려야 되겠다. 계약 한 건 할 때마다 보험 들도록 공제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국토부에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모자라는지 이제 그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다 신설한 거예요. 그 200억 받았다고 다 200억이 그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뭐 지회에 공제받는 직원들 여직원들인데 그 월급도 줘야 되고 쓰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비용 사업비로 다 나가버린다고. 보험회사도 우리 가입했다가 해약하면 다 손해가 한 푼도 안 나오잖아. 한 달 가입하고 하면 다 비용 다 썼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200억 받았지만 다 써버리고 지금 25억만 남겨놨다고. 책임준비금 10%만. 근데 60억 나갔으니까 손해라고 적자라고 이거 파산돼야 되겠다 막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생겼다고요. 9번 그래서 재무건전성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보면 아까 그 시험에 나왔잖아요.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된다. 항상 돈 달라 하면 다 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해야 된다. 사고 난 거. 그 다음 페이지 10번 임원 등에 대한 제재입니다.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11번 운영위원회입니다. 협회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둔답니다. 필수기관입니다. 둘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필수기관이다. 자, 그다음에 그 구성 및 임기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맨 밑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한다는 말은 그 중에서 선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2번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그 다음 페이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데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19명 이내로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모건대학교 정재호 교수님이 그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현재 13명이더라고요. 13명이고 평택대학교 교수가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13명입니다. 19명 이내니까 13명인지 15명인지 안 묻겠죠? 홀수입니다. 홀수. 어쨌든 짝수는 아니라고요. 짝수면 가부동수가 나오면 뭐 의결을 할 수가 없겠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3분의 1 미만. 니은 디귿이 뭐예요? 니은이 협회 회장, 그 다음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요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합니다. 그러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영향력을 미치기가 힘들겠죠? 3분의 1 미만이니까 협회 관계자는, 쉽게 말해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고요.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기억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입니다.
그 중재 교수님 이야기로는 공무원이 그 토지 관리 과장이 왔대요. 과장이 왔는데 협회에서는 국장이 안 하고 과장이 왔다고 막 과장 들어도 못하게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회의하는데. 근데 과장 국토교통부 토지 관리 과장이면요. 우리나라 50대 요직에 속해요. 웬만한 장관보다도 나아요. 토지 관리 과장이면 핵심 요직이고 전부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어디 개발하는 거 이런 걸 다 알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을 친하게 지내면 돈 벌 수 있겠죠. 미공개된 정보만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이미 공개된 정보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사람한테 정보 받아가지고 어디 개발한다 하면 투자했다가 이제 개발한다고 신문에 나오면 팔고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신문에 나오면 그때 사면은 막 차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이미 다 국토부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다 사놨는데 그냥 국토교통부 공무원이지 몇 급 이런 거 없어요. 뭐 그 국장이 와야 된다 그런 말 없다고요. 그냥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그 리얼의 A에 보면은 대학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 2의 디귿 및 리얼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디귿 리얼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말은 그럼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 임기는 따로 정한 게 없어요. 회장 잘리면 뭐 회장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임기 끝나는 거죠. 그 회장 하는 동안 회장은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도 뭐 다른 공무원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그 임기가 따로 정해진 게 없다고요. 그 시험에 운영 공제 운영위원회의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X죠.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은 임기가 없다고요. 그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은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이 지금 두 번 했더라고요. 지금 이게 생기고 나서 법이 작년에 생겼거든요. 지금 며칠 전에 한번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두 번 열었어요. 두 번. 사업계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뭐 이런 걸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운영. 운영은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지금 위원장은 그 위원들 중에서 호선이라고 했잖아요. 협회 회장이 위원장한다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수가 하고 있다고 평택대 교수가 위원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한다. X. 위원장이 정합니다. 25회 문제가 다 쉽게 나왔는데 이것도 좀 어렵게 나왔어요.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런 거는 전부 다 강의를 거의 다 안 했는데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 어디가 어디냐면은 322페이지 8번 있잖아요. 저도 금방도 안 하고 넘어왔는데 8번 8번에 6가지가 있죠.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 8가지 아닌 것. 답은 4번입니다. 공제사업의 양도는 없습니다. 공제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공인회계사법이 100점 받기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잡다한 게 쌓이되어 있는 게 20년에 한 문제씩 출제되는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100점 받을 수는 없는 과목이에요. 90점 목표로 하십시오. 90점 목표로 하면 80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받기는 힘들어요. 80점 이상 받기는 좀 힘들어요. 90, 목표는 90점으로 해야 되겠죠? 90점 넘게 저도 시험 봐가지고
100점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두 번밖에 못 받아봤어요. 열 몇 번 시험 봐가지고 공인회사법. 오히려 2차 과목 중에서 고득점, 올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은 공법일 거예요. 공법은 딱딱 답이 떨어지고 올해는 또 쉽게 나올 차례잖아요. 예를 들면 2차에서. 자, 그 다음에 326페이지. 협회의 지도감독입니다. 맨 밑에 지도감독. 지도감독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전부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논다고 했죠. 그래서 지부, 지회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그 지도감독의 대상도 역시 지부, 지회, 주된 사무소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감독의 방법입니다. 행정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행정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증표, 즉 공무원증 및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시험에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족하다. 이렇게 X로 나왔다고 충분하다. X. 둘 다 내보여야 되죠? 조사 검사 증명서하고 진이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된다. 공무원증 및이라고 됐잖아요. 및 또는이 아니고 둘 다 내보여야 되죠? 공무원증 및 조사검사 증명서를. 조사검사 증명서가 옛날에 없었는데 최근에 신설됐는데 신설된 이유가 뭐냐면 조사검사 증명서에 보면 소속, 직급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돈 받고 뇌물 받고 봐주고 하면은 나중에 누가 조사했는지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죠? 감독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조사검사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는 것은 누가 조사했는지 나중에 알 수 있도록 감독 실명제를 실시한다. 328페이지 위반시 제재인데 협회와 관련된 위반은 모두 못 받게 없다.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협회가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몇 개월 이내 공시해야 된다 했어요? 2개월, 3개월 얼마? 3개월 중개업과 관련된 건 3개월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건 2개월 이내 공시해야 된다 했죠? 이거는 그래 뭐 논리적으로 왜 3개월이고 왜 2개월인지 저보고 자세하게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 못해. 그냥 법에 3개월 2개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암기라고. 그러니까 자꾸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시면 계속 수업 들으면 나중에는 거의 80점 정도는 나와요. 중개사법은 올해는 근데 공부 좀 해야 80점 나와요. 어렵게 나올 차례라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낸다면 어떻게 내겠어요. 내용은 이거 가지고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해버리면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겠죠. 작년에는 몇 개인가 이렇게 안 나오고 뭐 1, 2, 3, 4 중에서 고른 거기 때문에 좀 쉬웠어요. 이제 올해는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3개월 이내 공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냐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번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 및 명령 등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냐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23페이지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